오 대표님의 그 과거사 스토리텔링을 보니까 직업의 변천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 끝에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강사직을 맡게 되면서 본인처럼 자기계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그 자리매김 해주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좀 많이 있으신 분으로 이렇게 좀 만나 뵀는데요. 자기 안의 컬러가 열정이라던가 그런 크리에이티브 정신이라던가 조금 좀 남들 앞에 리드하려고 하는 이런 카리스마적인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근데 컬러 진단을 하니까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컬러가 겨울 타입의 컬러가 나오셨습니다. 겨울 타입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블루라던가 블랙이 혼합되어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색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컬러가 어울리셨어요. 근데 본인 성격도 잘 맞으셨지요. 거기에다 베스트 컬러를 보니까 블랙이라던가 아니면 마젠타 아니면 퍼플 요세 가지거든요. 근데 이세 가지 모든 요소들이 그오 대표님의 성격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. 옷은 본인의 성격대로 입으시는 게 가장 편하고 본인의 그 캐릭터를 개발하시는데 가장 좋습니다. 남의 성격이 아니라 내 성격에 맞는 그런 옷차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거, 그다음에 그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정신의 보라색상, 그 열정의 마젠타 컬러. 너무너무 본인 성격하고도 잘 맞지요. 그래서 제가 좀 코치를 해드린 게, 이병헌 씨처럼 그 헤어스타일링을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좀 세련되게 바꿨으면 좋겠다. 앞으로 정장을 입으실 때에는 좀 카리스마 넘치는 정말 이태리 남자가 보이는 것처럼 그런 고급스러운 남자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. 평상시에는 그 본인의 열정을 가득 담은 좀 스포티한 모습인데 그 스포티한 모습을 좀 세련되게 연출을 하셔서 다니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. 이대로 바뀌면 정말 근사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사뭇 기대가 되는데요. 곧 변하리라 믿고 그리고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.